2014년 4월 21일 월요일 투데이즈. 9592님의 투데이. 오늘 아침 아빠께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. 우리 딸, 아빠가 담배 안 끊어서 많이 속상했지? 아빠가 오늘 중대한 결심을 했다. 우리 딸 소원 들어주기로.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보마. 아빠의 금연 우리 딸도 응원해줄 거지? 아빠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주룩 흘렀네요. 아빠께 고맙다고, 사랑한다고 레옥 오빠가 꼭 전해주세요. 2816님의 투데이. 방을 정리하다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어요.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잘 되나 싶어서 코드를 꼽았는데 어릴 때 들었던 89.1이 흘러나오더라고요. 달밤에 청소하느라 힘들었는데 슈키라 들으며 잠깐 소파에 누워서 쉴 수 있었네요. 다시 만나게 된 슈키라 반가워요. 권기현의 투데이.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 하나를 주웠어요. 주인을 찾아주려고 연락처를 보려는데 잠겨있더라고요. 어쩌지? 막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울리는 전화. 그렇게 휴대폰 주인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뻘 정도 되신 아주머니셨어요. 고맙다며 본인께서 일하는 식당에서 꼭 대접하셔야겠다는 아주머니. 몇 번이고 거절하다 결국 따라갔는데 그곳은 바로 소고기집이었어요.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취생인 제게 소고기를 하사해 주신 아주머니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